역세권 복층 빌라, 아이들 키우시기도 좋고요. 생활 편의 시설들이 모두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한적하고 조용한 숲세권 복층 빌라에 10평 남짓한 테라스인데요. 전기, 수도 모두 쓰실 수가 있고요. 역세대에서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벽이 높기 때문이죠. 다른 복층 빌라랑 달라요. 층고가 우선 높고요. 거실에 시스템 에어컨도 들어가 있고요. 수납 공간들도 많아요. 여기 80인치 TV 놓고 4인용 이상 소파 놓고 쓰셔도 괜찮아요. 거실만큼 게 아니에요. 주방도 5칸의 수납장이 들어가 있는 쿡탑이 들어가 있는 주방이 설계가 되어 있고요. 욕실 안 보셨죠? 보시면 깜짝 놀라요. 보통 욕실의 2배. 좋아요. 넓은 것도 좋고요. 수납 공간 있는 것도 다 좋다라는 거죠. 다른 복층 빌라의 방과 다른 거? 좋은 거 다 안다니까요. 큰 거 안다니까요. 다른 복층 빌라와의 다른 점? 시스템 에어컨. 일산 중심권에 위치한 신축 빌라 대단지입니다. 12개동 96세대가 사는데요. 대단지의 장점 무엇인가요? 어떤 동은요 주차 공간이 여유가 있고 어떤 공간은 조금 빡빡하기도 해요. 대단지니까 이렇게 저렇게 주차 여유가 있습니다. 1.5대에서 2대 가까이도 되실 수가 있어요. 1년에 12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티비. 일산 중심권에 위치한 도보 5분 만에 지하철역에 닿을 수 있는 그 대단지 현장 복층 세대 촬영합니다. 복층에 잔여 세대도 몇 세대가 없는데요. 여기 구조가 아주 좋은 70평 5룸 복층에 있어서 해약 세대 촬영해 드리도록 할게요. 전실은요 참 무난해요. 양쪽으로 신발장이 들어가 있는데 한쪽은 키크창으로 한쪽 건너편은요 이렇게 브라운경으로 해서 거울 따로 안 사셔도 될 정도로 편하다라는 거죠. 문 열고 닫고도 편하고요. 그리고 몸을 비춰보기도 편하다라는 거죠. 삼면동 중문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 아래층 구조가 40평 구조예요. 40평에 원래는 4룸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복층은요 위층하고 아래층을 연결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단실을 만들다 보니까 여기는 계단실 공간 그리고 여기는 좀 또 다른 수납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아래층에서 방 3개 살리고요. 위층에서 방 2개 제대로 살리고 복층에는요 시스템 에어컨부터 시작해서 싹싹싹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두 세대가 분리해서 사실 수 있는 그런 집이거든요. 입구 쪽에 있는 방들부터 보도록 할게요. 아래층에서 지금 방 3개 중에서 입구 쪽에 있는 방부터 촬영을 하는데요. 방 사이즈가 보통 대동소이합니다. 이 방의 규격은요 영상 하단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지금 하단에 나와 있는 것만 말씀드려도 성인이 편하게 이 방을 쓰실 수 있는 그 사이즈가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보통 시스템 에어컨이 각 방마다 들어가 있고요. 드레스룸도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일반 북박이장이 아니라요. 알차게 수납 가능한 드레스룸이었어요. 건너편에 2번 방 보겠습니다. 아래층에서의 두 번째 방인데요. 이 방은요 치수가 더 커요. 자, 침대 하나 놨어요. 책상까지 놨어요. 그리고 나서도 여분의 공간이 있어요. 북박이장까지 아예 매립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거울까지 첨부를 해놨습니다. 방 두 개를 벌써 후딱 보았네요. 여기 욕실이 있는데 욕실에는 샤워 부스도 있고요. 깔끔해요. 아이보리 그리고 회색 그런 결합한 깔끔한 톤입니다. 복층 계단은 이따 올라가면서 보여드리긴 할 건데요. 편안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방 하나를 부셔서 이렇게 복층 계단실로 만들어놨는데 여분의 공간이 있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문 달아서 이렇게 시스템 행거를 넣고 수납 공간으로 쓰시면 좋겠어요. 거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실의 규격은요 보시다시피 꽤 넓어요. 4인 소파 놓고 편하게 쓰실 수가 있는데요. 이 집이 다른 집보다 좀 커 보이는 이유는요 층고의 높이가 15cm가 다른 빌라에 비해서 높기 때문이라는 거죠. 베란다 샷시가 전체 들어가 있는데요. 남향 방향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은요 입구 쪽에 있는 방들부터 안방, 거실까지 올 모두가 밝은 그런 집이에요. 전열 교환기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봄철에 황사 많지요. 그래서 편하게 문 열어놓고 환기하시기가 어렵잖아요. 요거 문 닫아놓고 켜놓으시면요. 외부 공기, 내부 공기 서로 맞 교환해주는 그런 공기청정 장치입니다. 아트월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다시피 무늬목시공이 되어 있는데 이 우드톤이 상당히 멋스러워요. TV랑 딱 연출해놨을 때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건너편에 주방 볼게요. 주방은요 LG 오브제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3개 옵션 들어가 있어요. 냉장고의 성능들은요 다 대동소이하죠.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냉장고나 이런 가전제품이 가구화된 지 꽤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비스포크라던가 오브제는요 가구의 느낌을 주는 가전제품이에요. 패널 자체를 교환하실 수 있어요. 이 색이 질리시면은요 시간이 좀 지나서 또 마음에 드시는 색깔로 패널 교체하시면 됩니다. 위쪽까지 모두 상부장 쓰실 수 있고요. 이 집은요 주방이 무척 극대화
개별화된 집이에요. 아래층에서 원래 방을 하나를 계단실 때문에 없앤 거잖아요. 뒤편으로 약간 팬트리룸 공간으로 쓸 수 있는 룸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11자형 주방을 만들어 봤는데요. 아일랜드 테이블이 중간에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 공간은요, 정말 아일랜드 테이블 용도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래쪽에 밥솥 넣는 공간, 광파 오븐 렌즈 넣는 공간 있고요. 수납까지 알차게 넣어놨어요. 하나의 커다란 수납장, 그리고 하이라이터 보조 쿡탑이 하나 더 있고요. 4인용 식탁을 놨는데요. 더 연결해서, 연장해서 더 큰 식탁 놓고 쓰셔도 쾌적해요. 벽에는요, 모두 8칸의 큰 수납장을 마련해놨는데요. 수납이 세분화되어 있다는 게 장점인 거고요. 그리고 건너편에 메인 수납 공간들 보이시죠? 위쪽은 우드톤으로 해놨고요.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우드톤으로 해놨어요. 여기 아주 그냥 포인트 있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LG 디오스의 식색이 들어가 있고, 싱크볼이 아주 큰 사이즈로 들어가 있고, 환기창도 아주 시원시원하게 여실 수 있어요. 남향, 북향 여시면 맛동풍 가능한 거 아시죠? 이쪽에는요, 하이라이터 인덕션 3구짜리 제품 들어가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방 하나를, 하나는 계단실로, 하나는 팬트리룸으로, 그리고 뒤쪽은요, 주방 팬트리 공간으로 또 크게 마련을 해놨다라는 거죠. 5룸 복층, 이렇게 구조 잡기 쉽지가 않은데 참 구조를 잘 잡았어요. 건너편에 이제 보조 주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경우에는요, 다용도실인데 탑을 하나 더 넣어놨어요. 아까는 하이라이터가 들어가 있었고요. 이쪽에는요, 국이든 좀 오랫동안 끓이시는 제품 쓰시라고 가스를 두 개, 두 구를 설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길게 다용도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워시터 놓고 쓰시는 거 추천드려요. 따로따로 두시는 것보다는 위로 쌓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거실 뒤편에는 안방인데요. 이 안방 같은 경우에는 고객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구조의 안방이에요. 안방, 침대 놓고 이 규격 괜찮잖아요. 이게 전부가 아니죠. 이 앞쪽으로 테라스가 있는데요. 이 테라스를 무척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래층부터 위층까지 테라스까지 모두 분양을 받으셔서 진짜 완판이 된 그런 호실이에요. 딱 하나 이 해약세대가 복층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촬영을 나왔다라는 거죠. 폴딩도어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폴딩도어 바깥으로는요, 오늘 비가 오기 때문에 비가 찹니다. 그런데 이 안쪽은요, 비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날씨가 좋을 때는요, 폴딩도어 여시고 개방하시고 카페테리아처럼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빨래 말리시는 용도라든가 좀 다양한 용도로 쓰셔도 괜찮아요. 테라스 등까지 보면요, 전기까지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아늑하게 연출하실 수 있거든요. 안방의 다른 옵션들은요, 욕실 한번 봐주세요. 메인 욕실하고 좀 다른 건요, 1층 비데 빠져있는 거, 그리고 샤워 붓은 아닌데요, 샤워 칸막이로도 충분하게 공간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드레스룸인데요. 들어가셔서 촬영해 주시면요, 여기는 거울이 아예 매립이 되어 있어요. 시스템은 거 알차게 들어가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 거, 보통 붙박이장 드레스룸이 따로 조명이 없는데요, 여긴 조명이 따로 있어요. 있는 게 낫죠. 아래층만 하더라도 방 3개여도 40평이다 보니까 진짜 촬영하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위에 올라가서 보여드릴게요. 기존에도 복층 영상을 여러 번 촬영을 해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구를 이렇게 놓고 설치해보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가구를 놓고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보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마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거 보시고 딱 아실 것 같아요. 복층으로 올라오면요, 완벽하게 이제 세대 분리해서 거주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중간에 거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잔짐들을 넣으실 수 있는 수납 공간들이 일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커다란 주방하고 욕실, 그리고 방 두 개가 양 사이드로 있으면서 건너편에 테라스가 있는 구조라는 거죠. 복층에 이 정도 거실이면요, TV 놓고 뭐 음향시설 같은 거 놓고 설치하셔서 쓰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소파도 충분히 4인, 2인 더 놓고 쓰시는 게 괜찮거든요. 그리고 제가 주방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 쿡탑이 2구로 들어가 있거든요. 하이라이터 2구. 그리고 싱크볼도 작은 사이즈 아니고요, 와이드한 큰 사이즈 넣어놨어요. 하부장이 5칸 들어가니까 수납 괜찮죠? 그리고 여기 환기창 있으니까 문 열어놓고 이렇게 쿡탑 쓰시면 괜찮아요. 욕실 볼게요. 제가 이 욕실 크기에 감동했잖아요. 보통 욕실이 한 요 정도 나와도 복층 욕실치고 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욕실의 두 배 정도 크기가 돼요. 요 정도면요, 환기창 있으니까 뭐 뜨거운 물 놓고 욕조 따로 마련하셔가지고 탕목욕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샤워기를 통해서 바닥 청소하시기도 깔끔하다고 생각해요. 벽면 전체가 모두 타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변기 세면대 있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위해서 큰 욕조? 뭐 그런 거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봐요. 이런 규모 나오기 어렵거든요. 방 보도록 할게요. 아까 거실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있었습니다. 이 방에도요, 시스템 에어컨이 있는데요. 역시 아래쪽은 수납 공간으로 쓰시고요. 요 규격 어떠세요? 거실을 가로질러서 제일 큰 복층의 방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얼마나 큰지요? 아래쪽에 역시 수납 공간 쓰시고요. 아니, 롱 벤치라고 하죠. 그쵸? 큰 벤치가 있어요. 이 상태로 의자도 놓고 한번 설치를 해봤는데요, 꽤 큰 방입니다. 아래층에서 보셨던 웬만한 안방 규격 사이즈 나온다라고 생각해요. 시스템 에어컨 이것도 아주 감동적이네요.
구독자님들 오늘 우천 관계로 비가 오는 관계로 저는 여기 안에서 촬영을 하고 얼굴만 내놓고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빌라에서요 테라스가 아주 유명한데요. 아마 다른 빌라 건축주분들도 이 테라스의 영감을 받아서 많이 지으시려고 할 거예요. 전기수도 개별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밖에서 물이랑 이렇게 편하게 다 쓰실 수 있어요. 이렇게 비가 오고 나면요 먼지라든가 이제 물이 고여 있을 수가 있거든요. 시원하게 샤워기 혹은 호스 연결하셔서 바닥 청소 비 온 김에 시원하게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거고요. 화분 놓고 키우시기에 딱 좋고요. 왜냐면 향이 좋기 때문에 채광 상태가 엄청 좋아요. 햇빛 받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아이들 키우시는 집들 같은 경우에는 미니 수영장 같은 거 놓고 쓰셔도 되고요. 접었다 폈다 그리고 놀이터 기구 이런 거 미끄럼틀 같은 거 놓고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주 큰 테라스입니다. 10평 정도 되고요. 우리 피디님이 지금 키가 180이 넘잖아요. 한 그 정도 되지? 그런데 이 벽 높이가 꽤 높아가지고요. 따로 난간이라든가 더 설치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안전장치가 이미 다 되어 있는 왕테라스라고 생각해요. 벽들이 높다 보니까 옆 세대에서 우리 집 보이나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테라스였어요. 1년에 12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TV. 구독자님들 오늘 제가 보여드린 집 일산 동구 풍산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12개동 96세대 대단지 신축빌라의 복층 해약세대입니다. 위아래층 도합 합쳐서 70평 실내 면적 쓰실 수 있어요. 아 70평 아니겠지? 아니요 70평 맞습니다. 실상 면적 아래층 40평 정도 나오고요. 위층은요 30평 정도 나오는 그런 넓은 집이에요. 오픈하고 나서 몇 달 지나지 않아서 95% 이상 계약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분양이 어려운 시기에도 이렇게 빠르게 분양이 완판 가까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너무 큰 집이라는 거죠. 일산이든 파주든 다른 수도권 분양하는 지역들 보셔도요 이렇게 큰 규모로 복층 혹은 기준층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라스든 설계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완벽하게 두 세대가 나눠서 사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봤어요. 아래층에서 방 3개, 위층에서 방 2개, 모두 방 5개로 연출한 70평 복층이었고요. 이 현장은요 도보 5분 거리에 지하철도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도보로 통학 가능해요. 주변에 어떤 아이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대거 있습니다. 이마트까지도 인접해 있습니다. 자차로 서울 뻗어 나가시기, 파주 일산권 나가시기가 너무 좋아요. 일산은요 배드타운이라는 말들이 있는데요. 배드타운 그만큼 여러 가지로 안락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라는 거죠. 이 현장의 분양가 5억 중반부터 6억 초반까지 다양한 타입이 있습니다. 무려 8가지 타입이 있으니까요. 이 영상 보시고 따로 문의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집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시는 분들은요 대출이 많이 나옵니다. 조건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최저는요 실입주금 5천만 원부터 가능하시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일산에서 복층 빌라, 파주에서 복층 빌라 진짜 좋은 곳들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매물이 아주 많습니다. 하마TV 꼼짝없고요. 집 보러 나오세요.